사실 돈도 중요합니다. 황혼 육아를 해주는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자녀로부터 한 달에 평균 얼마쯤 받습니까? 이제 사실 그 결과가 농어촌이 사실 달라요. 전체 평균으로 보자면은 이제 보통은 한 3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. 서울 지역에는 대략 한 평균 한 50만 원 정도가 서울은 나오고, 50만 원. 농촌은 2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나와 그리고 있네요. 말씀인데요. 네.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,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,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나온 걸 보면, 29만 원 미만하고, 40만 원에서 49만 원 사이를 보시면 12.3% 정도가 되죠. 그랬다가, 보통은 이제 가운데 있는 50만 원에서 59만 원 사이가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고요. 그러면 네네. 120만 원 이상 네. 돈을 좀 많이 드리는 분은 정말 얼마 안 되네요. 아유, 그런 경우는 뭐, 이제 꿈의 직업이라고 할수 있죠. 꿈의 직업. 근데 어르신 50에서 입장에서는. 59만 원이 제일 많다. 근데 실제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육아 도우미를 쓰게 되면 100만 원 다 넘어갑니다. 그렇죠. 그러네요. 보통은 아이 이제 풀타임으로 맡기게 되면 한 1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. 그런데 실제 어르신들,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받는 비율은 보면 지금 평균 한 50만 원을 조금 넘어서서 한 55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. 아니, 도우미를 드리면 150만 원을 줘야 되는데, 3분의 1, 완전 헐값에 50만 원에 애를 돌봐주고 계신데, 그 돈에 만족 못 하시겠네요, 그러면. 당연히 만족을 못하죠. 그래서 실제 그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아이들은 이거를 육아비라고 주면서 사실 이거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애 봐가면서 이돈 가지고 생활하기 불가능하다.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? 말할 수 없다. 왜냐? 애들도 힘들다는 건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애 봐주면서 내가 생활이 이렇게 힘드니까 돈좀 올려다오. 이 얘기하기가 그렇게 힘들기도 하고 좀 사실은 자존심도 상한다. 이렇게 말씀하세요. 이게 또 나와 있습니다. 계산을 해봤더니 황혼육아, 저희가 그 작가팀에서 계산을 한 겁니다. 황혼육아를 하는 손자,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평균 노동시간, 그 아이들한테 쓰는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일을 계산할 때 하루에 8.86시간. 평균적으로 받는 돈을 생각해 보니까 시급 3,100원입니다. 편의점 아르바이트 비용도 훨씬, 지금 최저 임금이 얼마죠, 시간당? 지금 저거보단 많죠. 제가 정확히 5,210, 5,200원. 맞습니다. 근데 이거 좀 야. 계산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주 5일을 지키는 자녀 거의 없고요. 예, 이게 사실은 이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퇴근이 없는 중노동이다. 그러면 이렇게 이거보다 얘기하시는 시간이 거예요. 훨씬 더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. 시급으로 따지면 한 2,000원. 2,000원 미만이죠. 왜냐하면 하루에 8.86시간이 아니고요. 보통 아침 7시에 맡기면 보통 11시에 찾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산이 제대로 돼야 되는 부분이죠. 사실 이게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사실 그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시간당 1,000원, 2,000원을 받고 아이들을 돌보는 중노동을 한다. 그런데 그 시간당 1,000원, 2,000원 되는 시급을 받아서 그돈또 손주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 원을 받는다. 그러면 거기에는 아이들의 간식 비용이나 이유식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. 그러면 아이들 이럴 때 이유식 만들려면 소고기도 사서 해야 되는데 소고기 한근 아이들 그 미국산으로 할 것인가 호주산으로 할 것인가 한우로 할 것인가 고민인데 대부분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 되면 다 나는 뭐 수입산 먹어도 내 아이는 한우 먹이고 싶은 거거든요. 그러면 그거 한근 사가지고 뽀글뽀글 끓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채소들이며 뭐 좋은 유기농이며 이렇게 사다가 먹이 면 마이너스죠. 그러니까 뭐 그냥 노력 봉사네요. 대가 없이. 그렇죠. 근데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고 너무 고통스럽고 요새는 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이를 하나만 낳지 말고 둘, 셋 이렇게 낳아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또 직접 내가 아이를 또 키우지도 않고 하다 보니 아이를 또 둘, 셋 낳는 집도 있는데 오롯이 그건 다 할머니, 할아버지들 몫이라고 봐야 되겠죠.